2016년 올해의 신문 헤드라인들입니다. 역습, 폭탄, 전쟁 등 아마겟돈을 연상시키는 어휘들이 난무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하나뿐인 지구가 융단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어휘들도 생겼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북극진동,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권, 신기후체제, 인류세 등등.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로 여섯 번째 대멸종을 걱정해야 할 판국입니다. 앞으로 500년 내로 생물종의 20% 이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95%의 생물이 사라진 최악의 페름기 대멸종보다 최소 100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인류세, 인간세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 지구의 생명체를 멸종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이번엔 대멸종이 아니라 아예 종말일지도 모릅니다. 지구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지구인뿐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전면적 위기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카오스 재단은 2016년 하반기 주제를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로 정하고 10분의 석학분과 지구에 대해 함께 배우고 걱정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구인, 카오스의 지구 사랑에 동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016 카오스 가을 정기 강연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 오늘 첫 강연을 맡은 첫 강연의 사회를 맡은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체 10번에 이르는 강연 중에서 제가 1강과 3강, 5강, 7강, 10강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이 무척 재미있고 흥미로우며 때로는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려고 나름 애쓰고 있는데요. 카오스 재단에서 국내 최고의 석학들을 모시고 이렇게 큰 규모로 여러분들에게 최신의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카오스 강연이 벌써 네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지난 2015년 봄에 기원을 시작으로 빛, 그리고 올봄 뇌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성황리에 강연을 마쳤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강연은 드디어 주제가 지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푸른 행성 지구에 발 딛고 살아가는 지구인이지만 사실 지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도 과학을 전공했지만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좀 훑어봤는데요. 제가 지구에 대해서 참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대략 46억 년이잖아요. 그에 비하면 우리 한 개인의 일생은 길어야 100년에 채 못 미칩니다. 사실 크기로는 뭐 비교할 수도 없죠. 우리가 살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지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이런 지구와 우리 한 인간 사이에 놓인 거대한 시간적인 공간적인 간극이 우리가 지구를 이해하는 데 조금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카오스에서 마련한 지구 강연은 지구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구인에게 무척 뜻깊은 자리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에서는 특별히 파주에 있는 한민고 학생들이 원격 강연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연 꼼꼼히 들어주시고 나중에 질문 시간에 좋은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조금 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특별히 두 분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이강근 교수님께서 앞으로 저희가 탐험하게 될 전체 지구 강연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상목 교수님께서 다시 알게 된 지구라는 제목으로 미니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0강에 이르는 지구 탐험의 첫 문을 열어주실 이강근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이번 지구 강연을 이강근 교수님께서 전체를 다 기획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강연 목차를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공룡부터 화석, 뭐 지각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같은 환경 문제까지 골고루 풍성하게 담고 있더라고요. 이런 강연을 기획하시면서 혹시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기획사 대표는 아닌데 우리 학회에 나가보면 지구가 굉장히 위험한 경로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카오스 재단에서 지구 강연 시리즈를 한다 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강연이 이제 10개로 되니까 정말로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좀 빼내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기예보는 왜 틀릴까? 또 잘 맞을까? 또 슈퍼 태풍이 올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없어서 아쉬웠어요. 예. 아마 카오스 재단에서 다음 강연을 또 이강근 교수님께 기획을 부탁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 고심해서 기획해 주신 덕분에 정말 강연이 알차게 구성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모두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강근 교수님의 미니 강연 왜 지구인가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말 2016년 이 시점에 여러분 안녕하셔야 됩니다. 예, 그 아마 그 사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2016년 8월 온도 자료를 기상청에 들어가서 제가 이걸 전공하는 사람 아닌데 그냥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진짜 2016년 8월이 뜨겁고 또 열대야가 20일 이상 지속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가 땅, 대기, 바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 바로 우리가 지나왔던 한 달 전 굉장히 더웠죠. 근데 땅은 어땠을까? 아시죠? 9월 9일 날 일본에서 북한에서 핵실험 해서 거의 5.0이라고도 하고 5.3 규모 그 정도 이제 땅이 흔들렸죠. 그리고 9월 12일 날 다시 5.8 자연 지진.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기를 야 우리 그러면 백두산은 괜찮을까? 그러니까 저는 뭐 겨울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잘 모르지만 은거주춤하게 영하 한 40도 되면서 팔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이 전데요. 이게 괜찮을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땅은 흔들렸고 대기도 더웠고 바다는 어땠을까? 여러분도 아마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해수 온도가 올라가서 또 콜레라균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지구상에서 우리 주변에 갈 데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 이 지구과학을 가르치거나 전공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저런 일들을 사전에 전혀 몰랐거나 또는 좀 몰랐거나 잘 몰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지금 이 보이저 1호라는 우리 인간이 쏜 우주 탐험이 170억 킬로미터 거의 태양계 끝에까지 가고 있는 이 시기지만 그래서 지구라는 게 굉장히 하찮게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지구인이 지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별로 없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구 강연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한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고 그다음 지구 안으로 들여다보는데 지구 안으로 정말로 제대로 탐험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현존하는 지구과학자 중에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지구 내부로 여행을 가장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자는 중의 한 사람이 지금 애리조나 스테이트 있는 심상은 교수이신데 바로 다음 주에 강연이 있습니다. 꼭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고 안전한 지구와 위험한 지구가 왜 이렇게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이 지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렇다면 우리 지구인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반기에 나머지 아홉 개 강연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걸로 맺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구에 그냥 여기에 있으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처음 본 사람이 이제 유리 알렉세이비치 가가린이라는 소련의 우주인인데, 전 지구적으로 우주인 1호죠. 1961년 4월 12일 날 아침에 소련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가지고 다시 이제 착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주선하고 분리돼 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내리죠. 그 시간이 108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1시간 49분, 아마 109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떠나서 우주 여행하고 돌아오는데 1시간 49분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뭐 그 이 추석에 귀성하는데 거의 뭐 저 서울에서 수원 뭐 갈 정도, 그 시간에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사진은 못 찍었겠지만 우주에서 지구를 처음 내려다본, 이제 지구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래서 뭐라고 했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각각 달라요. 영문으로 돼 있는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은 아 지구는 푸르다, 아름답다, 좀 놀랍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제 자세히 가면 그걸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 지구는 푸른 베일에 감춰진 신부의 모습이다,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다, 약간 시적으로 각색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물어보세요. 이제 지상하고 교신하면서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 우리로 치면 소년 등과를 해가지고 이 27살에 우주인으로 우주여행을 했는데 34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사고로. 그래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이제 원래 타겟으로 한 지점에서 한 300km 떨어진 곳에 착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소련의 농부 두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뭐 복장이 우스꽝스럽지 않은 우주복을 입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신은 우주에서 왔소? 그래서 답이 일태면 그렇소, 나는 우주에서 왔소, 그렇지만 지구인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지구와 우주의 경계가 뭘까, 우리가 이제 지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주변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특히 대기과학 하는 사람한테 지구 경계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그거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와 우주의 경계가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물어보고 했는데 없어요. 그렇죠? 우리 대기권이라는 게 대륙권, 뭐 성층권, 중간권, 열권 해서 이제 외기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열권만 해도 한 70몇 킬로미터 상공에서부터 거의 700km까지 돼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카르만이라는 물리학자가 계산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도까지 올라가면 적어도 궤도 스피드로 돌지 않으면은 거의 보통 우리가 하는 항공 비행을 할 수 없다 하는 게 100km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항공 연맹에서는 100km를 경계로 하자.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별로 이제 억셉트 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100km까지 올라가면 대기 질량의 99.99997%가 그 안쪽으로 있어요. 보통 이제 한 5.6km 정도 올라가면 50%가 있고 16km 정도 올라가면 90%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한 100km 정도 하자. 그래서 아마 소련이나 미국은 100km 또는 80km 이상 갔다 오지 않으면 우주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우주인 이소연 씨가 처음에는 뭐 우주인 몇 호로 됐다가 아마 앞자리가 랭킹에 하나 앞당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처음 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을 안 남겨놨기 때문에 정말 우주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 이게 지구 보이세요? 이게 지구에서
14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카시니 위성에서 찍은 건데 이 정도면은 지구에서 저 태양까지 거리에 한 10배쯤 간 거죠. 여기 보이는 게 토성입니다. 이제 이 지구를 향해서 태양 방향으로 찍으면은 이제 사진이 잘 안 나오는데 이때는 다행히 이 토성의 고리가 가려져 가지고 잘 찍었는데 그러면 이제 지구가 푸르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지구입니다. 창공의 푸른 점. 그래서 이제 왜 푸른가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물이 있기 때문에 지구라는 건 이제 물을 가지고 있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행성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여러분도 오늘 뭐 이렇게 그 브로셔 하나 받았을 텐데 거기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지구고요. 생년월일 이렇게 돼 있고 암석물 공기 생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균 반지름이 6,370km쯤 되고 이제 무게는 이렇게 돼 있는데 기대 수명은 얼마일까? 그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인의 기대 수명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80이 채 안 되고 여성은 80 좀 넘는데 합해서 81인가 2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지구의 수명은 보통 태양의 수명을 앞으로 한 50억 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한 50억 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사람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갈수록 광도가 증가해가지고 한 5억 년이나 10억 년쯤 되면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다 파괴하고 수증기를 이제 물을 다 증발시켜 날려버릴 거기 때문에 지구상에 우리와 같은 생물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구가 언제 수명을 다할 거냐 하는 거 별로 우리가 지금 상태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지구라는 것은 이제 암석 물 공기 생물이라는데 우리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권 해서 네 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각각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해서 이제 지구 시스템이라는 걸로 이제 이름을 붙여서 공부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뭐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직권이라는 암석으로 돼 있는 게 있고 물이 있고 대기가 있고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고등학생이나 다른 데 가가지고 무슨 과학 경진대회 할 때 물어봐요. 지구에 물이 얼마나 있어요? 이러면 놀랍게도 한 70%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한 70% 있다. 근데 사실 70%는 이제 지구 표면을 봤을 때 한 70%가 바다로 덮여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지구의 물. 그래서 지구의 물은 고체 지구를 아까 이제 반지름이 나온 것도 고체 지구의 반지름이 6,371km입니다. 고체 지구를 이렇게 놨을 때 바닷물, 호수물, 강물 모든 걸 다 모으면 얼마나 될까? 이게 지구라면 요 정도 됩니다. 얼마 정도 되냐 하면은 대략 반지름으로 하면은 지구 고체 지구 반지름 10분의 1쯤 되니까 부피로 하면 1000분의 1쯤 되겠죠. 그런데 물의 밀도는 거의 이제 소금을 포함하더라도 거의 1이라고 보면 아까 고체 지구의 밀도가 5점 얼마 되니까 무게로 하면은 한 4200이나 43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물인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 하느라고 짠물 빼고 민물만 모으면 이 민물에는 빙하도 들어가고 만년설도 들어가고 강물도 들어가고 호수물도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요 정도 됩니다. 한 2%쯤 돼요. 2점 몇 퍼센트? 그런데 우리 빙하 바로 못 쓰잖아요. 만년설도 못 쓰고 빼고 강물, 호수물 이런 거 포함하면 안 보이죠. 여기 하나의 점입니다. 0.1%도 안 되죠. 물의 0.1%도 안 되니까 지구 전체를 보면은 0이 앞에 몇 개 붙어야 되는지 몰라요.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만 해도 많은 거예요. 대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기는 물의 한 200몇십 분의 1 정도 돼요. 그럼
생물권은 생물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거꾸로 얹어보면 생물을 1이라고 했을 때 대기의 무게가 300이고 물의 무게가 7만이고 고체 지구의 무게가 한 3억 점 됩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건 어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구 인구 70억이라고 하고 한 60kg이라고 하면 사람은 지구에 있는 생물의 4만 분의 1 내지 5만 분의 1 점 되더라고요. 아,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하고 그 사람의 전체 무게를 하면 10조 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소리를 우스갯거리로 했잖아요. 지구의 70억 인구가 다 시간 맞춰가지고 벌짝 뛰다가 내리면은 지구에 뭐 진동이 올까 지진이 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시면 뭐 거의 코끼리 수십 마리에 개미 한 마리 정도 수준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사람이 왜 지배를 하느냐는 지난번 지구강연 아주 카오스 시리즈에 보셨죠. 이 힘으로 하는 거 무게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1.4kg짜리 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뇌. 그래서 사실은 뇌강연 다음에 지구강연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해서 야 이게 뇌같이 지금 한참 인기가 있는 주제 다음에 지구강연을 하는 건 조용필 씨 다음에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지구 탐험을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지구 바깥으로 보낸 거 한 170억 이상 갔어요. 지구 바깥으로 170억 킬로미터 이상. 근데 지구 내부로는 얼마나 우리가 들어가 봤을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12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처음으로 한 것이 이제 이것도 소련이에요. 이게 다 옛날에 냉전 시대의 산물인데 미국에서 모호 프로젝트로 뚫겠다. 9천 몇백 미터 뚫으니까 소련은 우리 더 뚫어야 되겠다. 우주선도 먼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경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해서 1970년에 굴착을 개시해가지고 83년에 12km 심도에 도달하고 여기에 기념사진을 찍어가지고 15,015km에 빨리 가자 목표에 2083년 12월 27일날 여기 기념사진을 찍고 기념 우표도 발행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83년에 도달한 이후에 10년 거의 10년 동안 한 200 몇십 미터밖에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2km에 가면은 온도가 한 100도씨 정도 될 줄로 생각했는데 180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드릴링 비트가 견디지를 못해서 결국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12km 가고 끝난 거죠. 근데 이제 83년도에 종료했으면 그 사이에 뭐 인류는 뭐 했나 그러면 저렇게 이제 과학용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냉전 시대에는 지원을 했는데 그 뒤엔 지원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별일이 없었냐? 많이 뚫는데 석유회사입니다. 석유회사에서 뚫는데 가장 많이 간 것이 이제 사할린 섬에 소련의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위에 있는 사할린 섬에 이제 대륙풍 밑에 유전이 있는데 거기를 바다 위에서 뚫느냐? 바로 이제 해안에서 가깝기 때문에 땅에서 옆으로 뚫고 들어가니 이게 한 13km쯤 됩니다. 여기는 석유 생산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근데 이건 깊이로 하면은 12km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갔고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뚫어봤을까? 우리나라는 작년 2015년 12월 달에 포항에서 지열 발전을 하기 위해서 4,348m 들어본 게 이제 최고인데 불행하게도 여기 있는 시추 장비는 이제 중국에서 들여와서 했습니다. 이제 이런 땅에서 그러면 바다에서는 얼마나 했느냐? 이제 바다에서는 이게 이제 일본의 이렇게 지구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큐호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200m 정도 200m 약간 넘는 길이가 되고요. 해양 시추 탐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한 이제 일본에 있는 뭐 해양 지구 그 청입니다.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동일본 대지진이 나고 나서 거기에
에피센터에서 그 진앙지에서 뚫어가지고 도대체 이 밑에 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관측기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나 열이 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하기 위해서 뚫은 게 바닷물 이렇게 이 해수면에서 6.7km 그 다음에 땅 860km 뚫어서 이제 기록을 세운 겁니다. 요 정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꼭 땅만 뚫고 들어가야 탐사냐? 이렇게 바다에 물로 들어가는 건 이제 우리 지구상의 가장 깊은 곳이 아시죠? 마리아나 해구라는 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챌린저 해연이라는 데가 거의 11km에 가깝습니다. 11km 약간 안 되는데 여기를 1960년쯤에 그 미국의 해군이라는 그 돈 월시라는 해군 장병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의 해양학자인 조셉 피카드라는 사람이 둘이서 이제 타고 잠깐 20분간 갔다가 온 거예요. 탐험을 하지 않고 그 뒤에 2012년 3월 26일 날 여러분들 이 사람 혹시 아시죠?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타이타닉, 아바타, 어비스 이런 감독하신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7점 몇 미터의 잠수정을 타고 한 2시간 몇 분 챌린저 해안을 들어가서 바닥에 닿았어요. 거기서 로봇파를 이용해서 생물 시료, 물 시료, 암석 시료 이런 것들을 채취하고 3D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한 3시간 동안 머물다가 왔는데 정말로 제대로 탐사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지구의 가장 바다 깊은 곳에 갔다 온 사람 지금까지 이제 세 사람인 거죠. 유인으로 갔다 온 사람이. 그런데 우리 강연 준비하다가 이제 해양 강의 하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지금까지 인류가 달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12명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11km 있는 챌린저 해연에 갔던 사람이 지금까지 3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잘 모르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뭐 12km 갔다는 얘기는 사과로 치면 어떡한 겁니까? 바늘로 사과껍질을 살짝 눌러본 정도밖에 우리가 직접적인 탐사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